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상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끝냈고, 자, 이 시간에는 요나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독한 백성을 벌주기보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고 저 멀리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참 하나님이 그런 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기를 다시 살려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요나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이 하도 커서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이 걸린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니느웨가 백성들이 너무 악독해서 니느웨를 다 무너뜨릴까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 악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참 요즘 그 선거를 보니까 참 좀 무섭더라고. 아무리 악해도 붙어. 이거 정말 이게 뭐 정치적으로라기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모든 그 도덕적 시스템이 뭐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가는 대로 가다가는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도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살아 있으려면 좀 그렇죠. 도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그래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이 사단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니느웨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은 사망을 선택했다. 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니느웨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압도적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사망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40일밖에 안 남았다. 빨리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러면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했다 이 자, 이제 이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굴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어. 이제 여기는 딱두 줄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요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전했을까? 이렇게 효과적이야. 금방 효과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을 따라가던 니느웨 사람들이 와 금방 우리 다 하나님을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 요나가 어떻게 전해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어떻게 전했길래 이렇게 효과적이고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변했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하는. 그렇죠. 요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뭐라, 자, 니느웨가 가서 네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아마 예를 들어서 뭐 한 50일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그 명령을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보였다. 그래서 요나는 긴팍새 버렸어. 그렇죠. 요나 성질대로라면 뭐야? 가서, 50일 후면, 하나님이 너희도 팍다 죽인다. 그러니까 알아서 켜. 이제 그럴 줄로 하나님이 요나가 생각을 했는데, 50일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이 죽게 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고 그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요나는 긴팍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요나의 성질대로 하면 다 죽여. 응?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제 지가 한번 하나님을 배신해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었다면, 요나 자신도 뭐예요? 틀림없이 죽었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요나는 확실하게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 뭐를 받은 거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요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으니, 감동적이었게 아니게.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 여러분을 지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것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리 악독하게 살았어도.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감동한 거지.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자, 우리 모두, 요나를 구원하신, 요나 같은 놈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도 뭐예요?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악독하게 살았던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자, 왕도 감동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왕도 이제 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금식하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회개하자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은 드디어 니느웨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도 내리시기로 했었다는 말도 사실은 뭐예요? 이게 반어법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을 악하게 사망으로 이끌고 간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죽음으로 너무나 가까워져 있는데 결국 요나의 그 체험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4장 1절이 매우 재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뭐예요? 받았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 무슨 얘기예요? 요나는 아직도 자기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을 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 놓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것이 아직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맨날 뉴스타트 이브 세미나에서 맨날 이브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놓고 죽을 놈은 죽어야 돼. 네. 벌 받을 놈은 벌 줘야 돼. 자꾸 여기에 우리는 중독이 돼 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안 받아들이고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김정은이도 어느 날 빨리 죽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어느 날 누구누구도 유죄가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기를 원하지 받는 우리들처럼 그게 우리다. 참 성경은 굉장히 정직해요. 이게 너무 정직하니까 스토리가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요나도 기뻐하였다. 그러면 말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요나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 도로 뭐야? 이것들이 구원을 받다. 나는 구원 받을 만하지만. 자,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맨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니느웨에 가서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 그걸 보고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다. 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러하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아서 자기는 싫어서 토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차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서 자기가 도망갔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그 악독한 놈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그 악독한 놈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기가 뭐예요? 싫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아버렸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인데.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오히려 열받아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나 살맛 안 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나은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지고 이 니느웨 백성 같은 이 악독한 것들이 구원받는 꼬라지 나는 더 이상 안 볼랍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또 누구를 또 진짜 구원해야 돼? 요나를 또 구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옳으냐 하십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동쪽에 어떤 언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속에서는 열불이 나 죽겠어. 하나님께서 박는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는쿨을 쫙 자락해서 그 요나의 머리가 지금 햇살이 너무 세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나가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해도 하나님은 요나가 너무 뜨거울까 봐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요나가 그 박는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야, 어떻게 이 그늘이 해져서 참 좋다. 그렇게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쿨을 갉아먹게 하시더라. 하시니라. 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이제는 요나는 마음의 열도 받았지만 이제는 뭐요? 햇빛 때문에 지금 박는쿨은 시들어버렸어.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동풍이 불고 하니까 요나는 막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이제는 진짜 죽겠어. 어저께는 뭐예요? 그늘이 있었어. 산만 했는데. 그 산만 하니까, 이제 저것들이 구원을 받다니, 씩씩거렸는데, 오늘은 뭐예요? 자기도 죽겠어. 자기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으냐 하시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자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자, 이 요나는 이 매력적인 사나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왜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솔직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자기 느낌 그대로 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침없이 뭐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이런 생각도 안 해. 여러분 뭘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좀 위선적이에요. 요나만큼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는 괜히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착한 척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 잘 듣는 척.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더 힘듭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그 사람이 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해야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요나의 성격은 누구 성격을 닮은 것 같아? 아, 베드로 성격 닮았어. 베드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그렇죠.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을 두르시고, 얘들아, 발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발을 내줘요. 그래서 한 명 씻기고, 또 두 명 씻기고, 세 명 씻기고,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모든 제자들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발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놓을 수가 없어서 내놓은 거지.
자기들 생각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베드로하고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차례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은 거 요나 같은 성질이야. 아시겠죠? 안 내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 뭐라 그럼? 주여, 주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씻기겠다고 내놓으라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발 안 내놓는다고. 그것이 정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해야 된다. 아닌 것 같은데도 내 의견도 나타내죠. 옆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왜 급속히 하나님의 관계의 변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아는 거야. 이것이 요나의 장점이야. 장점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의견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갈 배짱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하나님께는 훨씬 쉽단 말이야.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막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때려차버리고 싶은데도. 억지로 또. 또, 억지로 뭐예요?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 한 가족이 다 교회를 가는데 이제 어떤 애는 뭐 나 가기 싫어. 걔가 정직하다. 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이놈해. 하나님의 혼내.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철저히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복을 주고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요나는 일관성 있게 뭐예요? 솔직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뭐요? 끝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는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박는쿨이 시들어 버렸다고 해서 열받아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는 열받아서 죽겠습니다. 하나도 꾸밈이 없어. 응? 응. 자,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야, 이 방랑크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물도 한번 주지도 않았고, 너하고도 아무 상관없는데, 없었는데, 네가 아무 방랑크 키운다고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크를 네가 아, 참 아꼈구나. 오, 네가 참 방랑크를 사랑했구나.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런데 참 네 사랑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떻게 얘들을, 얘들은 누가 창조한, 누가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매일 암세포 생길 때마다 죽여주고 내가 유전자 켜고 끄고 노란색 물질 보내가지고 켰다가 껐다가 내가 이거 키웠는데 내가 어찌 이것들이 죽는 꼴을 보겠느냐. 네. 내가 어찌 이 아무리 이 백성들이 악독하더라도 내가 어찌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려. 끝나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요나는 유구무원이다. 드디어 요나는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말 대꾸 절대로 안 하는 착한 요나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얘기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다는 이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 같은 그런 철저하게 조건적 선입견에 꽉 차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착해지도록 기다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요나도 너무너무 더러운 성질을 타고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힘들었고 요나도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요? 구원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요나도 구원을 드디어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이유는, 이유는 요나도 지금 죽을 맛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돼서 요나는 성공적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요나도 구원받고 니느웨도 구원받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복음이 복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그다음 요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 없이 끝나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 얘기해. 또, 그 큰아들 보고,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게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이 나한테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에게는 당연한 거다. 네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왜 그런 새끼가 돌아왔는데, 그런 불효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 말도 안 된다고 이제 항의를 하잖아. 그러더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좋아 죽겠다. 왜? 네 동생 네가 나서 키워봤어? 그러니까 너도 네 동생같이 꼭 같은 짓을 해도 네가 돌아오기만 해준다면 나는 뭐요? 이 잔치 나는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땅하다. 돌아만 와라. 자, 우리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권위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 권위에 눌려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자기 생각에 틀렸을 때는 하나님이 틀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틀리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한 그 면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견을 확실하게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항변했다가는 하나님이 혼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내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선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부족했던 것,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요나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정말 니느웨 백성들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이 요나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요나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깊이 감동받고 우리들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